담임 목사님과 성지순례팀이 12일간의 성지순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팀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동안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성도 새벽 예배가 6월 1일 오전 5시에 현장 예배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가정, 사업장의 기도 제목과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안수 기도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개인 성찬으로 준비돼 있으니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께서는 5월 31일 수요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창립 47주년 기념 온세대 예배가 6월 11일 주일 1, 2, 3부 예배와 각 부서 예배 때 있습니다. 제2차 서울 라면의 일일 기도회가 대전 한빛교회 담임이자 기도학교의 저자인 백용현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새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제와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한사랑 아트갤러리 제3회 김복희 단독 전시회가 5월 28일 주일부터 6월 25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오정남 집사, 조양남 권사의 장남 오승현 군과 홍송숙 양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버스가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김용진 권사, 최윤순 권사의 장남 김권일 군과 유수인 양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버스가 교회에서 낮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자세한 주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